Hi guys, this is Korean Hu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n this video, I will speak all in Korean because I just want to share the tips for learning Korean. So from now on, I will speak in Korean. 네, 제가 한국어로 오늘 여러분께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팁 세 가지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팁들은 제가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한 세 가지 팁입니다. 첫 번째는 문장을 통째로 말해라 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어나 일본어 혹은 뭐 터키어처럼 한국어와 문화적으로 유사하거나 어순이 같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한국어와 유사도가 낮은 언어가 정말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영어, 스페인어, 뭐 프랑스어 이런 언어를 쓰시는 분들은 한국어와 언어적 유사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문법 자체를 이해하시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실 때 특히 문장을 말하실 때 문법 하나하나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문장을 통째로 그냥 말하는 게 훨씬 더 공부에 유리합니다. 오히려 문장을 통째로 말하고 나면 그 문장을 알게 되고 반대로 아, 이 문법이 이렇게 쓰였구나 를 그 문장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문법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문장을 통째로 말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두 번째, 평평하게 발음해라 가 팁인데요. 한국어는 악센트가 거의 없어요. 대표적으로 영어로 Robert라고 하죠. 근데 한국어는 그냥 로보트예요. 제가 만약에 선을 그린다면 Robert 이렇게 될 텐데 로보트, all flat 이거예요. 물론 드라마를 보시거나 문장이 길어지면 한국어에서도 리듬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화자의 상황이나 기분, 그리고 말이 길어졌을 때의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플랫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로버트가 아니라 로보트 이렇게 플랫하게 발음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해라, just do it 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영어나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와 같은 언어들의 경우는 언어적 유사도가 정말 낮아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말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있으시면 그냥 그 노래 가사를 따라 읽으세요. 좋아하는 드라마 대사가 있다면 그 드라마 대사를 따라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 문장, 그 발음을 이해할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문법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 중에도 한국 친구들과 말을 한다거나 드라마를 보았을 때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냐면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말을 하는 속도가 빠르고 회화에서 쓰이는 문법이 다시 말해 회화체가 다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하는 문화 컨텐츠에서 쓰이는 언어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때로는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공부 팁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